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18장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본문인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얽혀져 있어요. 첫째는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크게 두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누가의 이야기의 특수성상, 누가는 항상 이야기를 두 개, 세 개를 얹어서 성경의 본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법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다,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어떤 주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누가의 기법으로 설치해 놓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전혀 이 세 개의 이야기는 피차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래야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본 시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구조가 이랬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판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재판관 개인을 찾아간 겁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갖는다는 것은 약자가 갖는 태도이며, 동시에 이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부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또 하나의 개념이 밑에 깔려 있죠. 본인이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어떤 주제는 재정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은 정당성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끊임없는 눈두덩이 밑을 계속 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런다고 들어줍니까? 그런다고 들어주진 않죠. 이 여인의 무엇이 동기가 됐습니까? 정당성이 동기가 된 거예요. 정당성.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실 이 본문에서 누구와 대비되어서 등장하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비돼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요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 어떤 정당한 가치라면, 우리의 간구가 정당한 가치를 담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더욱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8절이 뭘로 끝났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종말론적 강화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당성이 기도라는 과제를 통해서 계속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확인되거나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때야 비로소 응답이 되는 내용이 이 땅에는 수없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기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자격이 있고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계속 지금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볼까요? 여러분 17장 20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상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누가가 끄집어내고 싶은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그 누가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경우도 그 선상에서 설명되어진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도 그 선상에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자의 것인가.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8장 오늘 구절을 좀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해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 멸시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진 자가 바리새인들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세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또 일반 유대인이든지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해를 자기에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공식적인, 개인적인 기도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은 딱 두 번 있어요. 언제 언제입니까? 9시와 3시입니다. 두 번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아마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마침 하나는 누굽니까? 세리라. 자,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회적 위치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둘 중에 누가 존경받는 자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지 말고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누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는요? 이거는 일제 앞잡이. 우리 이번 주 일본 선교 가는데 하필 왜 나도 모르게 이런 비유가 나왔는지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일제앞잡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직업이 로마에 편승해서 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죠. 그리고는 자기 몫을 충분히 챙기고 나서 일정 로마 정부에 바칠 액수만 바치면 되는 그런 세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세리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원래 그분들의 출처, 기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 동기로 이루어진 파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 위치도 견고했고 그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보자고요.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세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먼 발치 뒤쪽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다시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 나는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번 등장을 하는데 헬라말을 보면 이 나는이라는 주어가 무려 다섯 번이 등장을 해요. 다섯 번. 그런데 이게 번역에 번역을 걸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나는이라는 주어가 딱 한 번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번역은 조금 속상해요. 왜냐하면 원문의 의도대로 밝히는 게 좋은데 그냥 편의상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열거된 항목들은 전부 십계명에 걸려진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준수하는 데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본주의자들. 근데 근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써먹어서 그렇지 근본주의라는 말은 사실상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요?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고 곡해하는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온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했다는 말은 월요일날 또 안식일 전 금요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을 설명한 끝에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 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할 때 내려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 중에 유명한 세리가 또 한 명 있었죠. 삭개오. 이 삭개오는 그 이름 뜻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곧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목마름 때문에 그의 평생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따라서 기어올라갔어요. 나무 꼭대기로 기어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인생에 배어 있는 자기 스타일이었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든 삶의 필요의 문제이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삭개오는 기어 올라가고 밟고 넘어서는 것을 서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자그마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로 다시 돌아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쉽지 않은 대명사 하나가, 수식어 하나가 각각 바리새인과 세리 앞에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죠? 저 바리새인이. 그리고 세리는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자, 여러분, 말의 뉘앙스상 예수님이 누구를 더욱 가까이 호칭한 겁니까? 세리입니다. 저라는 표현과 이라는 표현은 뉘앙스상 같지 않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 이라고 지칭한 세리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아까 이 당시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 평가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었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시각과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선뜻 동의가 된다 안 된다?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예수님 왜 저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상한 반응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반응이 저 개념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들처럼 아멘, 아멘, 맞아 이러고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진의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세리가 의롭다니. 뭐야, 이거는? 이런 반응이어야 이 메시지가 드러나요. 자, 그럼 뭐가 틀리다는 얘기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의 의인과 예수님이 지금 다시 드러내고자 하는 의인의 기준이 같다 틀리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틀려요. 어쩌면 이러한 틀림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다말이 저지른 계획과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아니, 시아버지를 속여먹고 더구나 창기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 씨를 생산해내요. 당시 아무리 계대 혼인법이 인정되는 사회라도 그렇지 그것은 형제끼리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런 불륜의 과정을 겪고 집안의 혈통을 이을 천인공로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전모를 다 깨달은 유다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네가 옳다. 그렇다면 그 옳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옳음과는 개념 자체가 틀린 옳고 그름이라고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옳음은 어떤 옳음이었을까요?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그 행위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죽어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가하는 의와 우리가 기대하는 의와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쓰는 그 명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표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이 문턱 하나를 넘는데 엄청난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초반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와 권선징악의 구조를 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 식으로 요구하죠.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욥이 물었던 질문 속에 그게 빼곡히 그대로 녹아져 있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그 질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 세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님의 이 평가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평가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가 의로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뭐냐 말이야. 이게 뭘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뭘 의롭다고 한 것일까?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의는 어떤 기준에서의 근거에서의 의일까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의로움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 세리는 왜 의롭다고 인칭을 받았을까요? 하나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뭐라고 평가했어요? 의롭다라고 평가했어요. 당연히 이 시대적 개념으로는 이런 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의예요. 자기의 행위에 기초와 근거를 둔 여기에 다 정당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도 달라요. 바리새인은 뭘 감사했어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은 쟤보단 내가 낫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의의 기초인데 바리새인의 의의 기초인데 여기에서 뭘 예수님이 지적했는가 하면 페포이 도타스 이게 헬라 말인데 페포이 도타스 이 말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틀렸을 거라고 꿈도 못 꾸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포이 도타스라는 이 헬라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사나요? 이러한 비슷한 그림을 우린 구약에서 어디서 만납니까? 다윗!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 부르르 떨면서 진심으로 얘기하죠.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죽여야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악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시를 써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임을 그때 깨달아요. 그제서야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죠. 아,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우리의 의로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바세바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출발지예요. 출발지.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받아요. 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리의 이 기도는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기준을 어떻게 붙잡고 삽니까? 항상 교회가 소비적인 논쟁에 휩싸일 때를 보면 어디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냐면 맞냐 틀리냐에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심각하게 연습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연습을 가장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잘 안 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라 주신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서 타자를 치고 철철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오히려 익숙한 교회의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의 문제는 틀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뭐냐, 평가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존재 가치도 안 되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 입장에서 그 성전 깊숙이까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세리는 나는 이라는 말이 딱 한 번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감사로 끝을 맺는데 역설스럽게도 세리는 요청으로 끝을 맺혀요. 용서해달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그 레바논 갔다가 이제 시간이 바빠서 다른 데 일찍 돌아보질 기회가 없었고 공항 가는 길에 레바논 백향목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숲이 있다 그래서 거길 잠깐 들렀었어요. 한 시간 남짓. 공원인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희밖에.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좀 가봤어요. 수천 년 된 나무가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레바논 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기름지고 새까매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사모작을 한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는 데마다 기름진 땅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쭉 자라 있는데 백향목의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특징. 첫째가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곧게 자란대요. 낮은 데도 있긴 있는데 낮은 데는 자라질 않는데 해발 2000m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간 데가 이미 거기가 해발 2000m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이 저 백향목 나무의 특징을 좀 보래요. 이거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수천 년 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거를 좀 가까이서 보십시다. 여러분, 저 위에 열매가 위로 향했어요, 위로. 신기하죠? 전부 위로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기까지 땅 밑으로 뿌리만 30년을 자란대요.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뿌리만 땅 밑으로 내리는데 30년이 걸려요. 나무 하나가. 그리고 높은 곳에만 이 나무가
곱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백향목 나무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솔로몬 왕의 요구에 의해서 저 지중해를 타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까지 실어 날랐을까? 그 길이와 코스를 좀 확인해 보려고 올라가 봤어요. 오늘 같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시절도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변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그때 저 나무를 베어다가 전부 뭘로 날랐겠어요?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에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 때의 그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가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저렇게 자라요. 제가 3000년 된 나무도 가서 봤어요. 이게 진짜 3000년 되냐 그랬더니 나이테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온대네요. 이게 3000년 된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이 백향목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 의라는 것도 그래요. 기껏 인간의 의라는 거야 누구보다는 낫다는 의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할 가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향해 사랑해 봐야 의가 나아 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말미에 끝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나 슬쩍 얹어놓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사랑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결국 어디에 자기 운명을 던졌던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 여기에 자기 운명을 걸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네가 옳았다. 네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하는 의인의 기준과 우리가 열심히 나름 쌓아가고 있는 의인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운명을 걸 줄 아는 바로 그 태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어린아이 비유예요. 그 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얼개가 왜 한 줄기를 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기 이 주제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자격이 있는가?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는가? 그 얘기를 계속 강화체로 점진적으로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그 근거가 정당하다면 부끄러움 당할까 봐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로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종말론적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인가?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든 겁니까? 세리에게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어떤 행위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고백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가 옳다. 그 세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전 존재를 거를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전략과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굵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